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있을 빅 이벤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7월 FOMC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오늘 밤 사이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이었는데 시간을 거래해서는 하락세요. 네, 그렇습니다. AI 덕분에 웃었던 미국 증시, 이제는 AI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왔는지 다이넨코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덕분에 웃었는데 정말 AI 때문에 울게 생겼습니다. 일단 주요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 지수 0.28% 오름세를 보였지만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 넘게 그리고 0.5%가량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이면 7월 FOMC 둘째 날이 마무리돼서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전망 입니다.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소식에 시장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셀 2000은 이날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흔들릴 때면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가 오르는 시소타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날 두 가지 지표도 공개가 됐는데요. 7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3으로 6월 대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은 저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6월 구인 건수 818만 건으로 잡혔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웃돌았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용은 둔화 시그널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면서 시장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날 대형주가 대체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은 소폭 올랐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앞두고 0.8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7%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로도 대체로 하방 압력 강하게 가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학습시킬 때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이 설계한 프로세서를 사용했다고 어제 밝혔었죠. 그 영향인지 엔비디아 급락세가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파벳 소폭 오름세였고요. 메타가 약세, 아마존도 0.81% 하락세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4%가량 넘게 빠졌는데 후드 관련해서 지금 185만 대 가량이 리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전날의 상승분을 일부 토해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록터앤갬블도 빨간불을 켰는데 잠시 후 실적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죠. 정규 거래에서 0.9%가량 내렸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6.3%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호실적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매출이 647억 3천만 달러로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2달러 95센트로 나오면서 모두 다 좋았는데 발목을 잡은 건 AI였습니다. 애저가 포함되어 있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이 285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소폭 밑돌면서 시장에서 지금 실망감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저와 클라우드 서비스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1년 전보다 매출이 29% 증가했는데요. 29% 커 보이지만 시장은 31%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시장의 실망감을 자아내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29% 증가한 그 매출 중에서 AI 관련된 매출 증가분은 8%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AI 때문에 웃었던 기술주들이 AI에 발목이 잡히면서 호실적을 내도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참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머크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9.81% 급락을 마감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죠.
말이죠. 중국에서의 수요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 개 분기 연속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4.84% 하락했고요. 화이자는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에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매출 부분이 사라지니까 힘든 시기를 보냈던 화이자인데요. 시젠을 인수한 이후 다른 암 치료제 관련 부분에서 조금 상쇄시키는 매출들이 나오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실적에 반응한 종목들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닝,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릴수록 유리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코닝도 함께 잘 나갈 것이다 라면서 주가 함께 올랐었는데요. 이날은 실적 발표 이후 6%가량의 그런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실적 예상치는 소폭 상회했지만 3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금 못 미치는 듯 불안불안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페이팔은 핀테크 기업이죠. 8.6%가량 올랐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상회했고요. 연간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트블루 저가 항공사죠. 12% 넘게 급등을 했는데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반응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2%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CNBC가 보도하기를 이 델타 항공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4% 넘게 오름세를 보였죠. 스트리밍 채널들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을 중계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시청자 수가 이틀 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체에 달성했던 시청자 수를 벌써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주가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실 이날 지정학적인 좀 우려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그런 베이루트를 기습 공격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의 움직임이 조금 포착이 됐습니다. 안전자산 하면 국채겠죠. 이에 따라서 국채 가격은 오르면서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이 4.369%, 10년물이 4.146%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국제유가도 그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사실 국제유가 전장에서도 확인해봤듯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돼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WTI의 배럴당 75달러 선마저 무너지면서 7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1%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7월 FOMC 이후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이 또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금값의 향방이 지금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